어느 작은 행성에 세세 왕자와 장미향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 세세의 행성은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자급자족했는데 만성적인 전기 부족에 시달렸어요.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돌릴 수가 없어. 세세 왕자는 늘 장미향에게 바가지를 긁혔죠. 야! 또 정전이냐? 5시간 동안 쓰던 문서 다 날라갔잖아. 그러게 틈틈이 저장을 해놓지. 양초에 생활아. 조용히 안 해? 너 내가 이사할 곳 찾아보라 한 건 기억 안 나? 왜 아무런 소식 없지? 아니 그건 날씨 좋을 때 천천히. 세세 왕자는 구박이 무서워 전기가 풍족한 행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장 나갔다 와. 빈손으로 돌아오면 형은 비번 확 바꿔버린다. 처음 도착한 곳은 불꽃 행성이었어요. 이곳은 화석 연료가 풍부해 주민들이 에너지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서 작성하다가 정전돼서 멘붕할 일은 전혀 없다 이거죠? 아 그렇다니까. 우리 행성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곳이라면 장미도 매우 기뻐하겠지요? 세세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응?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실례합니다. 왜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거죠? 아, 봄은 모르고. 이게 사람 살 환경이요? 헐... 옆 행성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맑은 공기를 마셔본 게 언젠지도 기억 안 나.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지. 큰 충격을 받은 세세는 다른 행성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잠깐 있었는데도 생명이 위독한 것 같아. 아무래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혼난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원자력 행성이었어요. 이곳은 모든 전기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화력 발전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늘을 보니 불꽃 행성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그래, 하늘색이 이래야지. 세세는 매우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인가? 뉴스 속보입니다. 규모 9.0 강진의 영향으로 땡땡 원전 원자로의 건물이 파손이 우려되어 안전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신속한 복구 조치에 나섰습니다. 말도 안 돼. 단점이 없어 보였던 원자력 행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세세는 더 나은 행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와,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네. 세세의 세 번째 여행지는 대한민국 행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앞선 두 행성과 달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낭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절약을 실천하는 사업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병행해 전기 수요가 폭등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문 잘 닫고 냉방 잘하시는군요. 귀화의 상점은 에너지 착한 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세는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전기가 나가서 욱할 일 없을 거야. 에이 고생했네. 대한민국 행성으로 이주한 세세 왕자와 장미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